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가 NS라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 여전히 핫합니다. 근데 2차 전지 소재 쪽들 다들 증설하고 투자하는데 그와 함께 또 장비 쪽도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장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중에 하나 N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생산 조립 쪽에서 들어가는 디게이싱이라고 하는데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를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. LG화학하고 공동 개발했다가 어느 정도 국산화에 성공했고요. 근데 SK온으로 또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 이쪽으로 계속 SK온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발주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수혜를 또 가장 많이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작년 말 수주 잔고가 500억 대였는데 올해 지금 3월 달만 하더라도 800억 대가 수주가 잡혔습니다. 그러면은 올해가 납품 기한인데 그러면은 이게 다 확보된다라고 되면 1300억 대는 올해 매출이 찍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는 한 2000억까지는 캐파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실적은 최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원익 P&E가 지분의 한 38%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관련된 또 시너지도 기대한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총이 1200억대가 조금 넘는데 그쪽의 변화를 수주장과 함께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장비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봤었을 때 NS 같은 경우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에 대한 탄력을 좀 더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1,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 영역을 시도하는 13,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는 9,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김 대표님 아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셨어요? 아닙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네. 기회를 드렸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네. 거의 그 얘기였군요. 네. 자 우리 정태인 팀장님 네. 어떤 종목일까요? 저는 두 종목 중에서 일단 한국전자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. 적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뭐 다음은 100원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임금 상승률 둔화에도 어쨌든 인건비, 그러니까 고용 비용에 대한 부담은 뭐 불가피하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키오스크 같은 시스템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라든지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영역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게 되면 사람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게 상당히 무섭긴 한데 어쨌든 시대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그동안은 그 조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식음료 부분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대형 병원이라든지 무인 발권기라든지 앞으로 영역이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형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형태가 되겠지만 앞으로 뭐 테이블 형태도 될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런 키오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. 근데 결국 이게 로봇 산업과 연관성에 따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AI라든지 이 그 디스플레이 로봇 이런 부분 같은 연관성이 있다 봐야 되는데 로봇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키오스크 부문도 동반해서 같이 성장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키오스크 세계 시장 규모가 2027년이 되게 되면 한 40조 가량의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한 70% 정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70% 정도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어떤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뭐 대기업들도 이제 삼성에서 LG도 진출했는데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그 키오스크 한국전자금융의 키오스크 전용 UX를 이제 LG전자가 만들고 있는 키오스크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LG전자가 키오스크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5일날 큰 폭의 좀 거래량과 상승이 나온 이유는 그렇죠? 이 키오스크 네.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단발성 상승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목표가는 7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,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전자금융 NS 분석해 주셨고요. 또 전망까지 해 주셨고 또 이 밖에도 효성 첨단 소재 토비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두 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. 유나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